여기는 경기도 용인시 포고급 신원리 247-1번지에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서울 경기 추라미 전시장에 와 있습니다. 어제 새로 입고된 6인승 황제차박 그리고 일체형 어닝이 장착된 차량 오늘 한번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와우, 자 이렇게 포곡 전시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우, 에어컨 시원한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상부 쪽에 글로벤 로고가 있는 조명, 그리고 어제 올라온 ABP 차량, 그리고 기존의 4인승 차량도 있는데 카메라를 우창준 대리한테 넘겨서 이렇게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있었어? 네,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고객 만족, 고객 절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용인 전시장의 우창준 대리 비춰봅니다. 카메라 받아? 예. 네, 계속 비춰.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렇게 서울 경기 우리가 그 전시장이 있는데 용인 쪽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녀갔죠. 맞죠? 네. 자, 어제 새로 이렇게 6인승 차량 이렇게 보여대 ABP 컬러 차량 오래간만에 올렸습니다. 자, 기존 차량은 판매가 되어 있고요. 새롭게 6인승 황제 차박으로 올렸는데 외부 쪽에는 일체형 사이드 어닝, 뭐, 요즘에 설명 자주 했죠. 아마도 대유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루프의 일체형 어닝 펼치는 모습은 다른 영상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F45S 이륙경 바짝 안 비춰도 돼. 뒤로 빠져. 역시나, 이쪽 안쪽 한번 비춰주시면은 카메라가 초보구만, 역시. 신PD 뭐 따라올라 아직 멀었어. 자, 보조석경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그리고 본 차량의 튜닝 내역도 자세히 있으니 용인 전시장에 오시면은 실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새들 브라운, 즉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서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순정 상태 그대로,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와 라인 매트 자주 설명드렸죠. 자, 여기서 하려니까 좀 새롭다. 자, 2열 쪽 핵심이죠. 2열 쪽에 회전 시트 스위블링 시트가 되어 있고 운전석 뒤쪽은 앞보기, 그리고 뒤쪽은 전동 침대 시트, 나름 릴렉션 시트를 올려놨습니다. 제가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뒤쪽에 이렇게 와, 편타 정말 편합니다. 앞보기 되어 있고, 그리고 조수석 뒤쪽에는 이렇게 뒤보기 되어 있습니다. 디복이 되어 있고, 냉온 커블도 되어 있습니다. 본 차량은. 자, 그리고, 자, 3열 쪽에 제가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지금도 카메라 잘 비치고 있는 거요. 신PD 따라올라면 아직 멀었어. 자, 새로운 릴렉션 시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새로운 릴렉션 버전은 이렇게 버튼, 가운데 버튼을 올리면, 우와, 릴렉션이 되는 거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 차량. 역시 릴렉션 시트의 장점이죠. 등판을 뒤로 넘길 때 이렇게 자동으로. 뒤에 아무것도 없지? 예. 네,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거. 마찬가지 릴렉션 시트도 한번 앞쪽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언더 서포트 역시도 2초 이상 잡고 있으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 창준아. 응?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바로 침대 모드로 할 경우에는 등판과 방석이 층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주면은, 방석을 이렇게 밀어주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아, 뒤쪽에서 비춰주시게. 네. 와우. 자, 이 상태에서 릴렉션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을 잡아줄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베개를 뒤로 쫙 밀면은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에 바로 이렇게 똑바로 비춰 카메라도 이렇게 밀면은 짜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최대 1900 사이즈 헤드레스트가 커졌기 때문에, 헤드레스트 커졌기 때문에 정말 편안합니다. 와, 용인까지 올라오는데 피곤한데 유튜브 하기 싫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용인 전시장에 최신 버전이죠. 최신 버전 릴렉션 시트, 전동 침대 시트 올라와 있고, 회전 시트 올라와 있고, 나머지 뭐 상부에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등은 워낙 유튜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왜 용인 전시장이 있느냐. 서울 경기분들 뭐 강남에서도 한 40분 거리 새로 포곡 톨게이트가 생겼더라고요. 저 동탄 쪽에서 올라오는 것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 우창준 대리가 혼자 외롭게 근무를 하는데 휴가 끝나면 한 명 더 올 거야.
그때는 정말 용인 전시장이 확실히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매일 대전에서만 유튜브 영상 많이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용인 전시장에서 차분히 마무리합니다. 서울 경기에 계시는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복 받을 거고요. 앞으로도 아트24 채널을 통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용인에서도 많이 올라올 겁니다. 출고되는 차량들 그리고 사용자 용도에 맞는 다양한 리폼 튜닝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용인 전시장 용인시 포고곡 신원리 247-1번지에 있습니다. 교통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오셔서 차도 마시고 차도 보고 해서 아톰글로벤 하이리무진 많은 선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Stop to wait.